네, 거리두기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의심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 검사를 받는 고생까지 해야 합니다. 본인들도 참 힘들 텐데, 무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시원한 커피를 날랐습니다. 이솔 기자가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린 커피, 얼음과 냉수를 채운 컵에 붓습니다. 쏟아지지 않게 담은 아이스커피 30잔을 들고 향한 곳은 영등포구 선별진료소. 커피를 만든 건 호프집 주인들이 모인 전국 호프연합회 회원들입니다. 폭염 속에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커피를 건넵니다. 말을 많이 하니 목이 메었는데 정말 딱 맞는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선물이 시작된 계기는 서울시가 지난달 음식점 카페 종사자에게 내린 코로나19 의무검사 명령이었습니다. 이왕 검사받으러 가는 김에 의료진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다 커피 선물을 떠올린 겁니다. 코로나 확진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침 카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를 전달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는 용산구 선별진료소에 시원한 커피를 선물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호프집을 하고 있지만 커피로 가져왔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방문한 전국의 선별진료소는 100여 곳. 카페연합회에 시작된 나눔 릴레이의 바통은 동전노래방연합회와 호프연합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없을까.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도 의료진의 고충을 살피는 자영업자들의 커피 나눔 릴레이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